밤사이 전북 군산 먼바다에서 배에 불이 났습니다. 타고 있던 12명 모두 구조됐습니다. 또 철인 3종 경기 도중 수영을 하던 참가자가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희정 기자입니다. 불이 붙은 어선에서 갑자기 큰 굉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40여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86톤급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해 구명 뗏목에 타고 있던 선원 12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기관실에 알람이 울리면서 불이 났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선장 등 주요 관계자를 소환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강원도 양양군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소형 SUV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에 타고 있던 6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충남의 금강변에서 40대 남성이 술에 취해 물속에 들어갔다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남성이 음주 상태로 물고기를 잡으러 들어갔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 여주 당남리 섬에서 열린 철인 3종 대회에 참가한 30대 남성 A씨가 수영 종목 도중 실종됐다가 이후 남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사망 경위와 주최 측의 안전조치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